좋은 기억으로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도 우리 시청자한테도 남을 수 있도록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서달미 역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달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서달미라는 캐릭터는요, 스티브 잡스를 꿈꾸며 고난의 길인 스타트업으로 자진해서 뛰어들어가는 그런 당차고 회사도 내 생각 안 해주잖아! 주인 아닌데 내가 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해? 매력 있는 또 허세 가득한 캐릭터입니다. 그게 키스야? 그게 키스야? 플라토닉 무슨 에로스적으로도 만나고 응? 비즈니스적으로도 만나고 막말로 내가 재벌 되겠대? 로또를 말해?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남도산 역할을 맡은 남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산이라는 캐릭터는 누가 봐도 이과 같은 남자? AI라는 그룹. 들어봤지? 교류 독감. 와, 그건 다른 AI고요. 누가 봐도 군대생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서달미라는 사람 참 특이하시네. 우산 있는데 왜 비를 맞아요? 왜 무지개 보고 소음 지죠? 그저 빛의 불절 반사현상인데 어떡하지 당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지평 역의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한지평 역할은 투자회사 팀장으로 실력과 재력을 두루 갖춘 인물입니다. 활동하게 돈을 합시다. 당신들 돈 필요하잖아. 어디 감히 장영실 이름 달고 그따위 헛소리한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원인재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한나입니다. 제가 맡게 된 원인재라는 역할은요, 저처럼 재벌 아버지 덕에 멀쩡한 사람이 여기 차지하는 그야말로 도둑놈신 또 아닌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듯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노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재벌 딸로 시작하니까 내공은 하나 없다는 거, 엄마조차 인정 안 한다는 거 덕분에 크게 깨우쳤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진짜 멀쩡합니다. 심정 좋습니다. 네. 니들 아무래도 구말린데 맞아서라도 돈 벌어와야지. 그게 가장이지. 내일은 2번 없어. 365일 2번 없어. 우리들이랑 내가 특별히 주는 휴가다 생각하고 이참에 워라배 내다. 왜 이제 구글 아마존을 상대할 급이야? 상금만 얍삽하게 노리고 와서 먹고 튀기 시작했죠. 일종 먹튀. 사람들이 더 우습게 봐. 대표 우리 왜 이렇게 쉬워? 어딜 가요? 아저씨한테 가서 내 돈 뱉으라고 해요. 당장! 부산이었나? 걔는 만나봤어? 아니, 아직. 모두가 이렇게 즐겁고 하는 현장이 몇 번 없다고 하는데 선배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와, 진짜 재밌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달미한테 연락 오면요? 왔어요? 네. 저 엄마 빼고 여자한테 진짜 처음 웃겨. 너무 웃겨. 저희 그 정도로 재밌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정말 재밌는 드라마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 많이 기대해 주세요.